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오늘도 제3대구치 팔찌정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 예자 환자가 되겠고, 자학 좌측 제3대구치가 매복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호리전탈 매복이 되겠습니다. 약간 노출된 파셜 이랍션 된 상태가 되겠고요.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수평 매복에 레이무스 관계는 클래스 2가 되겠고, 포지션은 비교적 얕아서 A가 되겠습니다. 루트는 코니컬 쉐입이고 파셜 이랍션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수평 매복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치아의 분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벨이 최소한 2는 되고 레벨 3까지도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플랩을 열고 세지탈 섹션을 통해서 발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지탈만으로 되지 않는다면은 추가의 엑시알 섹션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12번을 안 쓰고 15번을 썼는데 어시스트가 블레이드 잘못 꺼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12번만 씁니다. 15번 아무래도 불편해요. 자, 그리고 플랩을 살짝 열어봅니다. 지금은 좀 블리딩이 많이 되는 편이고 시야가 좀 좋지가 않네요. 자,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트러블 형성합니다. 바칼 디스탈 트러블 형성하고, 자, 로스피드 스트레이트를 사용을 하죠. 자, 어느 정도 방향이 파악이 되면은 이제 섹셔닝에 들어갑니다. 치아를, 자, 지금은 하이스피드 쓰지 않고 그냥 로스피드 버만 가지고 세지탈 섹셔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피드를 하지만은 실제 그 드릴의 속도가 2만에서 4만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고속이고 우리가 샤프한 버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저는 임플란트 모터 연결된 일렉트릭 핸드피스 쓰기 때문에 효율도 좋습니다. 에어 터빈으로 쓰는 스트레이트보다는 일렉트릭 모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자, 세지털 섹셔닝을 했고요. 이제 분할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딱 소리 나면서 분할이 되었죠. 근데 이게 뿌리가 모아졌기 때문에 정확한 한 가운데로 분할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상황은 디지털 세그멘트에 조금 더 많은 포션이 붙어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수평이다 보니까 지금은 분할을 시켰는데 안 돌아갑니다. 앞이 치아에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원했던 상황은 아닙니다. 싹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지 못하고 앞에 치아에 걸려서 디지털 세그멘트 나오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그 걸리는 부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엑시알 섹셔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지금은 잘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삭제할 때 이 속도는 결국은 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샤프한 버를 항상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훨씬 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 무디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버가 무디다 생각되면 곧바로 버리고 샤프한 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어느 정도 지금 엑시알 섹션이 되었고요. 자, 이제 걸리는 부위를 없애기 위해서 프랙처를 시키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파절을 시키고 걸리는 부위를 없앴습니다. 크라운 부위를 부러뜨렸습니다. 생각보다도 좀 세그먼트 커서 좀 잘랐는데도 쉽게 안 나오네요, 보니까. 이럴 때 밀러를 써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렇게 커버된 밀러를 써야만 효율적으로 저 부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핸드피스는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자, 지금은 참 좀 일이 꼬인 상태입니다. 그 잘란 세그멘트도 좀 포션이 커서 쉽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섹셔닝을 시행하고 다시
자, 뽑아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었네요. 이럴 때 가장 좀 짜증이 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거의 된 것처럼 하면서 쉽게 안 나오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뭐 이제 그 크라운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다음 이제 하방에 있는 뿌리를 럭셰인시켜 보는데 아래쪽 크라운 먼저 나왔네요. 나왔고 루트는 뭐 코니컬 쉐입이니까 쉽게 나올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습니다. 크라운이 먼저 나왔고 이제 뿌리도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을 항상 계획한 대로 다 되진 않죠. 호리존탈 매복인데 지금은 깔끔하게 발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그멘트도 많이 잘리고 파절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바늘 꼬매면 되겠습니다. 조금 플랩이 어렵게 발치하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버티컬을 잘 주진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트라이앵글 플랩, 버티컬 주는 트라이앵글 플랩 잘 안 쓰고 거의 엠벨로 플랩에서 끝냅니다. 지금처럼. 자, 한 바늘 간단하게 봉합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뒤쪽 하나 돼야 되나요? 조금 뒤쪽이 많이 열려 있어 한 바늘도 봉합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자, 이 장례는 사실 조금 헤맸습니다. 원하는 대로 딱 안 되고 결국은 여러 번 치아를 잘라야 했고 수술 시간도 8분이나 걸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